애교 만점, 매력이 넘치는 깜찍이 공주. 오늘의 주인공, 29개월 이지유. 지유 곁에는 사랑스러운 동생과 듬직한 오빠, 예쁜 언니들이 늘 함께인데요. 왁자지껄 행복이 넘치는 육남매의 특별한 육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육남매네 저녁 식사 시간. 지유의 언니 오빠들이 분주합니다.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식구가 많아 매번 음식 준비도 만만치 않은 엄마.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시간은 특히나 정신이 없습니다. 바쁜 엄마를 돕는 건 갓난쟁이 막내도 빠지지 않네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해내는 아이들. 와, 참 기특하죠? 지유도 언니를 따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준비를 돕는데요. 딸바보 아빠 눈엔 마냥 예쁘기만 합니다.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인 지유네. 초등학교 6학년 첫째부터 태어난 지 갓 100일을 지난 막내까지 무려 6남매. 엄마 아빠 힘 안 드세요? 강남 얘기 보고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는 거 보면 또 하면 돼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생기면은 뭐 나쁘지 않네, 힘들지도 않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계속 낳게 되는 거죠. 3남 3녀 6남매 다섯째 지유. 지유 진짜 안 매워? 먹어. 저 안 매워. 언니 좋아요. 지가 좋아요. 둘째 언니 지인이가 지유가 준 고추를 당차게 한 입 물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지유 거. 지유 거야. 화끈한 매운맛에 푹 빠진 29개월 지유. 지유야, 그렇게 맛있니? 아침 저녁이면 늘 만원 상태인 육남매의 욕실. 차례차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언니 오빠의 순서가 끝나고 지유도 당당히 세면대 앞을 차지했네요. 일일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일쯤은 스스로 해내는 당찬 꼬마 숙녀 29개월 지유. 엄마 아빠는 지유가 하고픈 대로 그저 놔둘 뿐입니다. 늘 시끌벅적 힘이 넘치는 육남매. 엄마 아빠의 육남매 키우는 비법은 다름 아닌 자유로운 방목이라는데요. 저희는 딱 노하우는 없고 그냥 자기 할 일은 자기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관심은 그렇게 많이는 저희가 못 주죠. 그러니까 여섯 명이니까 한 명 한 명한테 뭐 세심하게 신경 쓰고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니네 할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거를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면서 키우고 있죠. 다음 날 지유와 엄마의 생활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 좋아. 누나 좋아. 좀 먹을 거야 누나. 언니 오빠가 학교에 간 사이 지유와 넷째 오빠 호웅이가 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식사 준비에 함께 참여하는데요. 잘했어. 날라갔다. 조심조심 해야 돼. 칼은 위험합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만지시면 돼요.
공이 우리 사네. 오, 잘한다. 고마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칭찬. 엄마의 육아 비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양념입니다. 드디어 요리 완성. 그런데 불 꺼졌어. 응? 지우가 할 거야? 지우 할 수 있어? 응. 와, 잘했어. 맞아. 지우 덕분에 정말 환해졌네요. 뚜껑 열어, 뚜껑 열어 봐봐. 지우가 해봐. 오. 밥 먹자. 낼름낼름 케첩 핥아먹기 재능을 선보이는 지유. 엄마는 그런 장난도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죠. 깔끔한 마무리 어때요? 직접 만들어 더 맛있는 식사 시간. 한입 가득 참 맛있게도 먹는 오빠 호웅이. 김치 두 개. 지유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맛있게 싹싹 해치웠습니다. 자, 지유 거. 지우 거 정리하세요, 지우 거. 지우 다 먹은 거 정리하세요. 엄마의 말에 단번에 빈 그릇을 들고 주방 싱크대로 향하는 지유. 엄마의 칭찬은 늘 지유를 춤추게 하는데요. 화이팅! 예. 엄마. 뭐 잘한다, 잘한다며 애가 더 반응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에 응해주니까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죠. 동생 지유를 위해 멋지게 운전기사로 변신한 오빠 호웅이. 호웅이, 와 대박. 천재, 천재. 돌려, 돌려, 돌려. 운전하, 운전하, 운전. 자, 천천히, 천천히. 호웅이, 엄마. 왜? 어? 엄마 앉아. 엄마 앉아? 오빠 같이 앉을 거야? 분명. 오빠 비껴? 그럼 오빠는 어디 앉아? 오빠 앉을 데가 없잖아. 오빠 같이 앉아, 오빠 뒤에. 자, 지금 오빠 뒤에 앉아. 모두 안전하게 탑승 완료. 어, 오빠 출발! 지유, 오빠! 지유, 지유. 출발! 오케이, 출발! 오, 잘한다.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생각에 자신의 키를 맞춰주는 엄마. 야! 오빠 달려! 아이를 향한 믿음이 엄마의 힘이 됩니다. 칙칙퍼퍼 칙칙퍼퍼 네 칙칙퍼퍼 안녕 안녕 안녕. 어? 집에 갔다 왔는데? 집에 갔다 왔는데? 오빠 오빠 줘야지. 오빠 줄 거야. 오빠 줘. 오빠 이거 줘. 오빠 줄 거야. 어? 한 번 더. 전문가는 6남매의 육아 환경을 어떻게 보는지 부모 교육 전문가 이성아 선생님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내가 아이가 많으면 못해주는 것 혹은 부족한 것, 아쉬운 것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지유 어머님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쪽에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준다거나, 또 그 기회에 대해서 적절한 리액션을 지금 해주고 계시죠. 이거 누가 가져갈까 이거? 조심조심. 그렇지. 야, 이거 야, 야, 웅이 천재야 진짜. 야, 오빠 내가 도와주는구나. 야, 잘한다 오빠. 육남매네 자립심 쑥쑥 육아 노하우. 하나, 아이에게 행동을 지시가 아닌 의견으로 제시해줘요. 해가 아닌 해볼까 해볼래로 말해줘요. 둘, 아이가 잘한 행동에는 크게 기뻐하며 칭찬해줘요. 이 지유 어머님이 주로 하시는 행동이 어떤 걸 한번 해볼래? 라고 역할을 부여하신 다음에 잘했을 경우는 칭찬을 하세요.
같이 기뻐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리액션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도 괜찮아, 다시 해볼까? 힘들었니? 이런 식으로 꾸중이 아닌 격려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지유 어머님이 가지신 굉장히 강점이기도 하고,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지지 표현을 할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한가한 오후, 아빠가 일찍 퇴근했는데요. 맛있는 간식 시간. 애교쟁이 지우가 엄마 입에 먼저 쏙. 고마워. 고맙고 이거 아빠한테 주고 올까? 누가 주고 올까? 엄마. 아빠에게도 쏜살같이 달려가는 지우. 어? 지우야, 뭐하니? 어, 수아홍 어디 갔지? 없네. 이야. 이야. 지우는 장난꾸러기. 언니 오빠들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동생에게 나눠주는 지우.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애들 다 자기 꿈이 다 있더라고. 자기가 뭐가 하고 싶다, 그게 벌써부터 뭐 정해졌더라고. 지금 또 나중에 또 바뀌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바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그냥 저희는 뒷바라지 해주는 거죠. 엄마 아빠의 믿음과 사랑 속에 스스로 아름답게 빛나는 6남매. 마음속에 반짝이는 꿈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6개의 별이 되길 바랍니다. 귀는 어디 있어? 머리는 어디 있어요? 아, 엉덩이. 아, 여기 발은 어디 있어? 아,